저번에서 정희는 지호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말하며 결국 둘은 공원을 찾았고 반면 기석과 현수는 술자리를 갖게 된다. 왜 가려고? 아, 여자친구 난리 났어. 형 먼저 갈게요. 먼저 간다. 간다. 가라 형. 아예 바꿔주지 그랬어 그럼. 그렇게 당당하고 싶음 대놓고 이정인인데 받아봐라 하지 왜. 못해서. 좋겠다 형. 난리친 여자도 있고. 연애를 해 임마. 어? 겁만 많아서 아무것도 못한 머저리 같은 놈이니까. 도와달랬잖아. 형이나 제발 좀 잘해요. 뭐를? 마음 좀 적게 도와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내가 왜 그래줘야 되는데? 그쪽 마음이 접히든 펼쳐지든 내가 알 게 뭐야. 아니 뭐 맨날 싸우고 그러시니까. 시들 때도 없이 펄럭거리는 내 맘 붙잡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유지호 마음이 찢어지든 밝아지든 내가 알 게 뭐냐고. 지호와 정희는 점점 더 감정이 격해지고 반면 현수는 기석에게 한 대 맞을 분위기다. 내가 먼저야. 나부터 살고 볼래. 유주가 돌든 말든 몰라. 야, 저 잠깐 나와봐. 그래? 얘기할 게 있었어. 아니나 다를까 기석은 현수를 밖으로 부른다. 많이 좋아해요. 붙잡을 염치는 없고 내칠 용기는 더 없는데 갈수록. 야, 니들보다 나이도 있고 여자친구도 껴있어갖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루하루 이정인이란 여자가 더 좋아져서 큰일 났다 싶어요. 네 친구들은 그 생각이 있냐 없냐? 기석이 형한테 헤어지자고 했을 때 말론 좋지만은 않다고는 했지만 사실 속은 갈 데가 있고 안 갈 데가 있지. 내 여자친구 집인 거 뻔히 알면서 가. 아유, 그거는 동생이야. 지호가 더 웃겨. 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금방 바닥에 드러날 텐데 그 걱정이었어. 진짜 후지게. 만난 여자도 있다는 놈이 뭐 억지로건 뭐건 간에 헤어질 결심이. 지호 씨하고는 별개라고 했지만 누구도 믿지 않을 거예요. 여자들 사는 집 가가지고 밤새도록 술이나 처먹고 걔 그렇게 생각이 없는 애야? 걔 그런 애 아니에요. 사실 아직도 잘 몰라. 내가 그리는 연애, 내가 꿈꾸는 결혼이 어떤 모습인지. 아니야? 그럼 더 복잡해져. 솔직히 당장 지호 씨가 뭘 어떻게 한다는 생각 꿈도 못 꾸고 있어요. 나랑 술 마시던 날 상당히 과민 반응했었던 거 그게 이유가 있는 게 돼. 내 말 뜻은 섭섭해서가 아니야. 너무 이해가 돼서. 그때는 지호가 좀 취해가지고. 내 혹시 내 여자친구 좋아하냐? 같이 헤쳐나가자. 극복할 수 있다. 그건 판타지야. 자신의 친구를 의심하는 기석의 말에 현수는 결국 화가 난다. 오히려 정현씨가 현실을 깨닫고 냉정해진다면 원망 안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형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 네. 거짓말. 없었던 일로 하자. 다시 모르는 사람인 때로 돌아가자 하면 받아들인다고? 너 걔 누구 만난지도 모른다며. 근데 네가 어떻게 확신을 해? 아주 오래오래 시간이 지나서 그때도 혹시 지금 같은 마음이면 나한테 와요. 아, 뭐 그러면 뭐 형은요? 뭐 형수님이 그래요? 지호가 자기 좋아한다고? 막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돼도 그래도. 그렇게 둘은 대화를 마친 후
지호는 정인의 집을 바래다 주게 되고 그렇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으나 이 울보 커플은 여전히 집에 갈 생각이 없기에 나 여은이를 힘들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석과 현수는 아직도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여보세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형, 솔직히 저도 기분 나빠요. 뭐 제 친구들이 좀 오반 좀 하긴 했는데 이 여자 저 여자 막 찝쩍거리는 쓰레기 취급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돌아보면 쫓아가서 못 가게 붙잡을 거야. 진짜 좀 그래요. 사실 나도 좀 그렇다. 그리고 둘 다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정말 오래오래 지나서 지호씨한테 가도 진짜 나 받아줄 거예요? 앞으로 얘기 그만하자. 안 받아준 데도 웃기고 버틸 거예요, 요즘. 그때까지 다른 사람 만나지 마. 왜, 술 마셨어? 안 먹게 생겼냐? 야, 니네 왜 뻘짓을 하고 다녀서 사람 열받게 만들어? 나 못됐잖아. 내 멋대로잖아. 실컷 원망해도 돼요.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제인의 같은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또 그 내가 설명 다 했잖아. 다 됐고 앞으로 권기석 여친이든 동생이든 근처도 가지 마. 다른 사람만 만나지 말아줘.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못됐다고 했잖아. 아, 왜 그러는데? 또 무슨 일 있었어? 아, 무조건 그러라고! 다시는 지호씨 상처 안 줄게. 나 꼭 기다려야 돼. 유주한테도 꼭 전해. 야, 그리고 새끼야, 너 공부 안 하냐? 그러니까 맨날 떨어지지. 고시생 영재에게 묵직한 데미지를 입힌다. 천천히 와도 돼요. 오기만 해. 얼마든지 기다릴 테니까. 세월이 흘러 정인이 쭈글쭈글 늙었을 때 오더라도 지금처럼 사랑을 이어가겠다는 지호. 그런 정인은 세월이 흘러도 자신을 기다려주겠다는 한 남자의 말에 점점 더 마음을 내어주게 되고 지호 또한 자신의 옆에 스쳐 지나가는 안경 커플을 봐도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은 표정이다. 그렇게 봄밤은 여전히 알고 있었다. 당신이 사랑에 빠지리라는 것을.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